최근의 흐름 자체가 첫 세트 복식에서 정말 뭔가 힘을 쓰지 못하고 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네.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뭔가 한 번쯤은 팀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뭔가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2세트 김예은 선수부터 출발합니다. 아, 이게 밀렸네요. 아쉽게 실패합니다. 아, 정말 이 오늘 대결은 김예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예은 선수가 당구 선수의 꿈을 안고 당구를 배울 때 그 당시 네. 세계 챔피언이거든요. 아, 본인의 롤모델과도 같은 선수. 아, 그렇죠. 아마 여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여자 선수들의 롤모델이 아니었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차이를 지나갑니다. 뭐 가장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지금 1라운드에서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네. 뭐 저희들의 바람은 그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꼭 찾아서 이 여자 당구 발전에 또 어떤 히다오리에 선수가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히다오리에 선수가 활약해준다면 그만큼 더 인기도 많아질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자 선수들의, 이 대한민국 여자 선수들의 기량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네, 손을 펼쳤다가 잡으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김예은 선수는 아주 오래전에,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그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당구 꿈나무였죠. 네. 예술구를 치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정말 환상적인 그런 스트로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초반 흐름이 좋습니다. 네. 뱅크샷 성공했고요. 가벼운 터치로 뒤돌리기.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네, 지난 시절에도 귀여운 외모로 이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네. 지금 이번 시즌에 나타났어요.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워낙 밝고 유쾌한 친구이기 때문에 네. 팬들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번의 공격 모두 성공했습니다. 살을 어떻게 뺐냐 물어봤더니 아이돌 댄스로 뺐대요. 굉장히 유쾌하게 다이어트를 네. 했네요. 네. 자, 비껴치기. 네.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스트로크에서 굉장한 자신감을 볼 수가 있어요. 시작과 동시에 11점 경기에서 벌써 5대0입니다. 네. 초반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당점이 너무 아래쪽으로만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요. 네, 공방 성공했습니다. 구질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죠. 네. 아, 지금은 히다오리에 선수의 이제 그 전성기 모습과 비교했을 때 그 스트로크 이후에 몸이 흔들리는 그런 게 이제 체력이 좀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젊을 때와는 좀 다르구나 네. 이런 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똑같을 순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히다오리에 선수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히다우리 선수가 세계를 제패할 당시의 테이블의 그 어떤 상태, 네. 그 당시 추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공도 사용하는 공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공이 부딪힐 때 느껴지는 그 터치감 같은 것도 조금 달라요. 그런 부분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투구 시작했네요. 3이닝은 공타로 물러납니다. 네. 성공이 됐더라면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올 뻔했는데. 쉬운 공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노란 공의 위치가 이제 보통 빅볼이라고 하는 아주 확률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이, 이게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 예전 같으면 이런 걸 놓칠 히다우리의 선수가 네. 아니거든요. 조금 아쉬운 장면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네. 빗나갔습니다.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보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히다우리의 선수. 또 실수가 네.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 진행이 굉장히 빠르죠. 네. 뭐 그런 부분에는 선수들의 어떤 기량, 또 스타일 이런 것도 있지만 또이 운영하는 심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기 플레이하는 에어리어 안에 심판의 모습이 전혀 지금 나타나진 않고 있거든요. 네. 항상 선수의 뒤에서 재빠르게 자리를 잡고 어떤 공을 치는지 확인을 하고 선수의 시선에서 빠져 있는 거죠. 네. 자,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심판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번에 바뀐 룰입니다. 벤치 타임아웃을 불렀을 때 네. 팀 리더가 항상 벤치 쪽에서만 볼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벤치 타임아웃을 부르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더가 직접 나와서 공 배치를 확인하고 조언을 할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이 복식이나 또 단식할 때팀 리더의 개입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재밌어졌죠. 네. 파이팅! 그래도 투두렁 선수가 열심히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 넣치기를 시도하는데요. 얇게 걸려서 들어가면 흰 공이 앞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두껍게 자연스럽게 맞게 되면 득점이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두꺼웠네요. 네. 김연 선수 3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합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 공이 어떤 두께로 맞았을 때 분리각이 가장 큰가를 생각을 해보면 절대 반 이상 맞으면 공이 밀리는 거지 절대 이렇게 분리가 커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 맞추려는 시도를 하는 게 오히려 저런 데는 득점이 안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두 선수가 3이닝을 공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응원을 하는 이 팬들의 입장에서는 막 안타깝지만 정말 저 당시의 선수들의 마음은
뭐 저기 직접 시합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그렇죠. 수가 없죠. 네. 네, 잘 내려가죠? 좋았습니다. 아, 오랜만에 득점이네요. 네. 4이닝 만에 득점. 한번 지체하면 시간이 남질 않아요. 아, 이게 조금만 마음이 급하지 않았더라면 아, 득점이 될수 있었는데 지금 한번 엎드렸다 일어났다 다시 보고 그 과정에서 좀 급했어요, 마음이. 자, 먼 거리에 공을 굉장히 잘 치는 선수인데. 이번에도 득점 없이 물러납니다. 그래도 지금 히다오리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 실패는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수비가 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현 선수가 쉽게 앞으로 도망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이닝 때 5득점을 몰아쳤지만 그 이후로는 득점을 크게 내지 못하고 있는 김연현 선수. 김연현 선수가 지금 실패하고 난 뒤에 공 배치가 히다오리 선수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배치가 왔어요. 네. 네, 이거죠. 들어갔습니다. 5이닝 만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뱅크샷 성공시키면서 좀 점수 차이가 갑자기 좁혀지면 네. 김연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뭔지 모르게 부담스러울 수 그렇죠. 있거든요. 쫓기는 느낌이 들겠죠. 네. 석점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자, 옆돌리기. 아, 저렇게 망설이는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놓칩니다. 네. 그 LPBA 개막전에서 충격의 1회전 탈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시합 기간 내내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남자 선수들, 여자 선수들의 거의 전 경기를 관전을 하면서 계속 뭔가를 메모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네, 안정감 있게.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상대 선수가 지금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김연 선수 입장에서는 히다오리 같은 대선수를 한번 이기게 되면 또 한번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죠. 그렇죠. 네. 아, 거기서 키스네요. 네. 키스를 피하지 못하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묘하게 카메라의 각도가 공을 치고 난 이후에 선수가 그 공의 움직임을 계속 쳐다보는 그 모습이 잡힌 적이 있는데 네. 정말 눈이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앞돌리기 짧게. 네,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왠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앞돌리기 짧게 굉장히 공의 속도가 좋습니다. 타임아웃을 썼네요. 지금 횡단을 치기에 굉장히 좋은 각도예요. 근데 이제 일접구인 노란 공이 쿠션에서 좀 떨어져 있고 내 공과의 각도 자체가 그렇게 기울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밀어서 각을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투뱅크를 시도합니다.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제1라운드 5일차 네 번째 경기, 웰컴저축은행 대 SK렌터카의 맞대결 김규식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세트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너무 아쉬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횡단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뭐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득점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게 득점이 안 됐어요. 지금 뭐 고개를 거의 90도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빨간 공의 두께 조절이 약간 좀 미흡해서 거의 키스가 날 뻔했거든요. 이런 경우, 내가 의도한 대로 안 갔다라고 하고, 당구 선수들은 저렇게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거든요. 연속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키스 빠졌고요. 네, 득점됩니다. 정확합니다. 세트 포인트. 세트 포인트, 월맹 피닉스. 키스도 예리하게 빠졌고. 심호흡을 하고 있는. 네. 타임아웃으로 끊어갑니다. 저런 자세 너무 좋아요. 네. 경기를 아무리 앞서고 있어도 내가 쓸수 있는 타임아웃 사용하는 게 좋죠. 그렇죠. 자, 회전 충분히 이용하는 그런 공격 할것 같은데요. 좋아요. 회전 살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의 확률을 높여보려고 앞공의 두께를 가장 두꺼운 두께를 쓰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당점을 아래쪽으로 내리지 못하고 조금 위에서 친 거죠. 네. 이제 저런 과감함에 조금 더 정확하게 끌어치려는 노력,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면 뭐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벤치타임. 벤치타임을 부른 이유는 강동구 선수 눈에 걸어치기가 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이 워낙 좋거든요, 지금. 지금 강동구 선수가 지난 시즌이 끝나고 이번 시즌 데뷔를 하면서 뱅크샷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뱅크샷에 어찌 보면 좀 재미를 붙였어요. 첫 시즌 때만 해도 이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고민을 할때 제게 했던 얘기가 저는 이 뱅크샷이 너무 싫습니다 이랬거든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뱅크샷을 활용하고 그렇죠. 있는 강동구 선수죠. 예전 농구 선수들이 3점 슛이 뭐냐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크게 힘을 쓰지 않아도 코너 금방만 가면 됩니다. 너무 얇았어요. 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저런 얇은 두께만 아니면 거의 득점선에 있었거든요.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네. 안 해봤던 스타일의 공격이기 때문에 처음엔 누구나 힘들죠. 네. 네. 세트를 끝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회전을 왜 뺐을까요? 네. 회전이 조금 빠진 상태에서 각이 길게 형성이 됐는데요. 빨리 끝내고 싶죠? 그렇죠. 네. 지금 이런 부분은 회전 선택 자체가 계산이 좀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만큼 히다오리 선수가 지금 감각적으로 조금 아직 예전의 그런 감각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죠. 아직까지는 적응을 완전히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네. 안쪽에서 짧은 각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네. 키스가 나지 않았어도 득점이 되기는 그런 네. 힘든 그런 각이었습니다. 셋 포인트에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1점이 항상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팀 분위기를 위해서도 그 혼자 극복하도록 놔두는 것보다는 팀원 전체가 조금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자, 뒤돌리기. 깨끗합니다. 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11대 4로 김예은 선수가 승리하면서 2세트 웰컴저축은행이 가져갑니다. 네. 자, 김예은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고. 네, 이렇게 11대 4로 2세트는 웰컴저축은행이 가져갔습니다.